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몽클레어 키즈 바람막이를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떼르비쉬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여아용 바람막이에요. 아이들 이제 옷은 뭐 패딩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 바람막이만큼 1년 내내 잘 입도록 입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는 저는 항상 매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요 컬러는 지금 화면에는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듯한데,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주색 이 정도는 아니고, 맑은 자주 혹은 톤 다운된 핑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는 팔 사이즈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형태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쪽을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후드가 부착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바디 부분 앞쪽에 지퍼로 여닫을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퍼는 원웨이예요. 보통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투웨이. 이렇게 지퍼가 두 개가 달려가지고 위아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막이는 보통 원에 하나만 달려 있어서 여닫기 쉽게 가벼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이 제품과 똑같은 핑크 컬러로 맞춰져 있어서 입었을 때 통일감 있고 다른 컬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패치 형식으로 주머니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손이 하나 다 들어갈 만큼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간단한 거, 뭐, 크레파스나 껌, 뭐, 그런 사탕 같은 거쏙 넣어 다니기에는 무리 없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긴 소매 제품이고, 왼쪽에 몽클레어 로고가 이렇게 동일한 컬러의 부직포 원단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몽클레어는 본인들의 로고 플레이를 조금 가라앉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로고 같은 것도 가죽으로 해서 형태감만 남겨놓고 몽클레어 자수는 안 보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옷감과 동일한 컬러를 써가지고 가능하면 몽클레어를 숨기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역시 뭐랄까. 시대를 잘 맞춰가는, 트렌드를 잘 맞춰가는, 혹은 트렌드를 이끄는데 일조하는 그런 큰 브랜드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로고리스에서 좀 자기가 로고 있는 옷을 입는 걸 숨기는 추세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적용을 한 디자인입니다. 요거를 이제 펼쳐보시면 안감은 없는 디자인인데요. 안감이라기보다 이렇게 뒤쪽에 등판과 분리되어서 하나 더, 한겹더 있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겉감과 안감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안감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쪽에는 이렇게 안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재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결이 있는 소재거든요. 이거 톤브라운 바람막이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이 직조의 패턴이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통풍도 잘 되고 바람 잘 막아주고 그런 고급 소재가 이런 직조감을 보인다고 해요. 이제 똑같이 좋은 소재로 만든 옷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뒤쪽은 이렇게 몽클레어 로고가 크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몽클레어 장식은 자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톤 차이가 이렇게 옷감과 로고 있는 부분에 톤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옷은 가능하면은 바람막이 요 폴리 소재로 된 옷이라서 그냥 탈수까지만 하고 탈탈 털어서 널어두시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건조기는 안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조기에 넣으면 요런 프린트물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조기는 피해 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매 끝부분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매 끝부분과 요 밑단 쪽은 안쪽에 텐션 있는 고무를 넣어서 이렇게 늘어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너무 길면 접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럴 때 고정하기 쉽게 안쪽에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팬카보다는 이런 식으로 딱 톤다운된 팬카를 입었을 때 뭐 매치를 하기도 쉽고 아이들이 나중에 사진 찍고 봐도 참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이 제품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사이즈는 항상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재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좀 크게 입고 전반 원래 딱 몸에 맞도록 입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사이즈는 요거는 팔 사이즈인데요. 가슴 단면은 45cm. 그리고 길이는 39cm로 보시겠습니다. 뭐 45cm 가슴 단면이면 사실 여성 44 사이즈에도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넓이는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키즈에서 8 사이즈다 하면 보통 아이 나이, 보통 체격인 아이 나이 기준 한 6세 정도면 뭐 8세 입으면 되고 조금 우리 아이가 체격이 있는 편이고 키가 큰 편이다 하면은 나이 플러스 4 하시면 지금은 좀 커도 이렇게 돌돌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이 짧아서 돌돌돌돌 소매만 말아서 입히면은 한참 입히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이즈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몽클레어 바람막이 여아용 세레비쉬를 보여드렸습니다. 컬러는 요 핑크 한 가지만 있고요. 지금 6사이즈, 8사이즈, 10사이즈, 11사이즈, 14사이즈까지 전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두면 거기서 가격과 이제 주문 가능한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